이러한 효능 덕에 최근에는 서리태,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들이 등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콩 중 청균설 자문단이 꼽은 쓰리고 잡는 최고의 콩은 무엇일까?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 이 쓰리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콩은 바로 쥐눈이 콩입니다. 쓰리고 잡는 최고의 콩, 쥐눈이 콩. 쥐의 눈을 닮았다에 이름 붙여진 쥐눈이 콩은 검은 콩의 일종으로 서리태와 백태보다 크기는 작지만 콩 중에서도 해독력과 약성이 가장 뛰어나 약콩이라고도 불리는 등 특히 쥐눈이 콩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을 잡는 최고의 콩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콩 중에서 쥐눈이 콩이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가장 많은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쓰리고 질병을 잡으려면 쥐눈이 콩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쥐눈이 콩에는 서리태 1.6배, 백태의 2.7배에 해당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쥐눈이 콩이 혈관 건강을 도와 쓰리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소플라본뿐만 아니라 쓰리고의 주범,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리놀렌산, 마그네슘과 엽산 등 미네랄이 풍부해 쓰리고 안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콩, 쥐눈이 콩. 대부분 주부들은 쥐눈이 콩을 밥에 넣어 먹거나 식초에 담가 초콩으로 섭취하고 있었는데 고혈압과 고혈당, 고지방을 한꺼번에 잡으려면 쥐눈이 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청균설 건강 멘토 지은혜 한의사가 나섰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을 잡으려면 쥐눈이 콩을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쥐눈이 콩을 볶아서 먹어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이소플라본의 함량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쥐눈이 콩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한 결과 볶아서 조리했을 때 이소플라본 성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 한꺼번에 잡고 싶다면 쥐눈이 콩을 볶아서 섭취하라.